그런 형태로 이어지겠습니다. 스파크 원메이커전에 출전하는 선수들 현재 대기를 완료한 상태고요. 이제 잠시 후에 첫 번째 경기, 오후 첫 번째 경기 스파크 원메이커전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2차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어제 경기 1차전 경기가 펼쳐졌었고요. 스파크전에서 1차전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선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일단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요. 1차전에서 이미 코스를 선택하고 코스의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 이탈의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놓을 수 있습니다만 벌써 코스 이탈을 했다는 그런 게 나오지만 전략적으로 또 코스를 이탈한 선수도 보이고 있거든요. 어제 경기에서는 팀 오토보드의 오조우 선수가 1차전에서 1위를 차지했었고요. 최국일 선수, 포항팀 스카이의 최국일 선수, 엔트넘버 6번 최국일 선수가 어제 경주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27점의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62번 김영훈 선수가 3위를 차지하면서 24점의 포인트를 올렸었는데요. 자, 선두 그룹 보이고 있죠. 이제 남바퀴는 5바퀴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수들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선두권의 경쟁보다는 중하위권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의 포인트 그리고 2차전의 포인트 서로 포인트를 달리 가져가고 1차전과 2차전의 포인트 합산에 의해서 총점이 매겨지기 때문에 종합점수 최종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수들 2차전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무엇보다도 코스를 이탈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하위권으로 또 쳐질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 이 점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코스를 이탈하게 된다면 2수 V를 꼭 돌면서 자기의 코스 이탈을 만회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 이런 점까지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경주에서는 팀 오토보드의 결정 짓는 스파크전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수상에는 심판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선수들이 V를 놓쳤는지 코스를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낙수 사고가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양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 1위 이제 돌면서 이제 네 바퀴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총 6바퀴를 돌아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선수도 이제 네 바퀴를 남았다는 신호를 보면서 이제 세 바퀴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두 그룹과 후위 그룹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일단 스타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차지하면서 포인트 27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만약에 이 선수들의 하위권으로 처진다면 종합적으로 1차전과 2차전의 점수를 합산을 해서 최종 점수가 또 매겨지게 되죠. 선두 그룹은 이제 다시 한번 세 바퀴째를 완주하면서 남은 바퀴를 이제 세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단 2위권과 3위권과의 거리차가 좁습니다. 거리차가 상당히 좁혀진 상황이고요. 어제 경주에서는 오주호, 최국일, 김영훈, 강현훈 선수가 각각 1위, 2위, 3위, 4위를 차지했었는데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스파크 원메이크전에 이어서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경기는 국내급 경기가 되겠습니다. 국내급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급 경기에 출전한 선수 여러분들, 국내급 경기에 출전한 선수 여러분들, 자, 출발 장소로 이동하셔서 경기 곧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급 경기에 출전한 선수에게 박죽정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의 점수가 있고 오늘 역시 점수가 있기 때문에 합산해서 최종 순위로 결정짓기 때문에 내 차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선두 지금 현재 이제 두 바퀴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바퀴째 주행을 완료한 상황. 이제 네 바퀴째를 완주했고 두 바퀴만을 남겨놓고 있는 스파크 원메이크전입니다. 자, 스파크전에 이어서 곧바로 국내급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국내급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급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급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여러분들, 국내급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바퀴째를 향해 달리면서 총 6바퀴 중에 이제 마지막 한바퀴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심판의 주의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바퀴만을 남겨놓고 있고요. 스파크전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경기 국내급 경기입니다. 국내급 제4차전 경기 잠시 후에 펼쳐지겠습니다. 국내급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급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여러분들 출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파크 제2차전 이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는 이 선수입니다. 자, 치열하게 펼쳐졌었는데요. 1위와 2위 그리고 3위 선수들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파크전 어제 1차전 그리고 오늘 2차전 경기 두 경기의 1차전과 2차전의 최종 점수를 합산을 해서 최종 점수로 또 우승자를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크전에 이어서 이제